어디든지 가서 빠치면 물어. 잡기 쉽고 맛있고. 손뱅이라고 하는 생선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고흥이나 연흥도나 이런 서남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좀비는 거의 가야 사람들이 담백하게 좋아하더라고. 탕을 끓여놓으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시원한 국물 맛이 나는지. 우리 먹다가 하나 그것도 몰라. 맛있다. 말 맞자 섬소 자 말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마도라 그래서 마도. 고흥군에서는 남쪽에서 서쪽으로 제일 마지막. 바로 이 건네가 완도군이니까. 아, 여기서 태어났지. 금년에 내가 84. 84년을 살았지, 여기서. 쫌배는 이 걸어서만 살아, 바다에. 독밭에서만. 주낚시라 그래, 그거 미끼를 줘서 낚시로 잡아 국물이 아니라. 한 30분 있다 빼도 다 물어있어, 고기가. 어, 벌써 있냐? 지느러미가 이렇게 좀 서 있는 이런 생선들은 대부분 쏨뱅이 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지느러미에서 독이 있다고 해서 독을 쏘는 물고기라는 뜻에서 쏨뱅이라고 하거든요. 쏨뱅이가 매우 독특한 생선이에요. 겁도 많고 돌밭에 이렇게 숨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쏨뱅이를 돌우럭이라고도 불러요. 돌우럭. 그리고 주로 먹는 것들이 이제 각각류죠. 작은 새우나 개들. 근데 그런 먹잇감들이 풍부한 곳이 연흥도 주변이죠. 연흥도 조금 나가면은 뻘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들이 아니라 걸밭이라고 해서 바위들이 좀 많이 있고 해초들이 자라고 또 거기에 새우들하고 이런 조개류들. 그래서 쏨뱅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 살을 찌르면 죽어 죽어 막 아파서. 진짜 쫌뱅이 뼈가 많아. 뼈가 시고 아주 진 뼈는 발라내고. 이 생선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국물을 우려내면 맛이 되게 깊어요. 왜 국물을 내면 다 맛이 깊으냐면 머리가 커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 진한 맛이 많고 뼈가 단단하고.
저도 솜뱅이를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은 솜뱅이탕. 솜뱅이탕에 대한 사랑이 아주 탁월하잖아요. 탕을 끓여놓으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시원한 국물 맛이 나는지 별다른 거 넣지도 않고 그냥 끓였는데도 국물 한 숟가락 떠먹으면 그렇게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아궁이에다 불 떼가지고 그 불 끄집어내서 석쇠에다 놓고 이제 몇 번 꾸미는.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파삭파삭 하가 있고 그렇게 맛있어요. 귀신, 귀신. 한 마리 걸린 자고 두 마리 걸린 자고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고기는 귀하고 쫀뱅이는 흔하고 고기가 잘 자라니까 뭐 별로 그렇게 돈이 안 돼. 그것은 팔도 안 해. 그러니까 좋은 배는 잡아서 쟁여놓고 먹어. 그거는 단백질 공급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다른 고기 같지 않아. 살이 얼마 안 나와. 양이 적고 식구는 많고 그렇게 많이 잡아도 식구가 그때는 다 집에서 막 열이가 넘어. 그것은 뭐 살만 바르고 그럴 그 처지가 못돼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양 살은 대강 바르고 막 굵은 칼로 큰 칼로 조사서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여기 식초가 막걸리 식초거든. 그런 게 맛이 더 나 좋고. 상추하고 해서 버물러서 옛날에는 밥하고 막 같이 말아 먹기도 하고. 살 자체가 아주 특별한 맛이 있진 않아요. 그냥 부드럽고 담백하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포인트가 이제 뼈를 이렇게 아주 잘게 조사해서 더해주니까 이게 고소한 맛이 더해지는 거지. 맛이 훨씬 더 짙어지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식재료인데 그 한정되어 있는 식재료를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다르게 먹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음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매우 과학적이다. 좋은 배를 먹으니까 건강해요. 많이 자시오. 네. 또 우리가 이제 체육대를 가면은 응원을 억세게 하면 연홍은 좋은 배를 쳐먹고 저렇게 응원을 역시게 한다고 미안하고 그래요. 웃어줄 것 같아. 잡기 쉽고 맛있고 전부 그렇게 좋은 고기예요. 낚시만 잘해도 뭐 궁핍한 것이 없어. 그래서 섬을 못 떠나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오히려 이 고흥이나 연흥도나 이런 서남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생선에 대해야지. 이걸 그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럼 재미없죠. 예. 네.